마지막으로 손편지를 받아본 게 언젠지 이젠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네요. 회사원 이창수 씨가 혼잣말로 욕조를 했습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페북 등 SNS로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손편지를 자주 주고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손편지에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봉투를 열 때의 두근거림, 손글씨가 주는 따뜻한 감성, 편지를 보낸 뒤의 정성 등이 함께 담겨 있었죠. 그러나 이젠 손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손편지를 써서 직접 건네주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우편으로 붙이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문의해보니 2002년에 배송된 우편물이 52억 2,250만 2천 통에 달했지만 2016년엔 33억 7,833만 통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통계는 고지서와 손편지가 합해진 수치이고 손편지의 수만 따로 집계한 통계는 없지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줄었다는 건 우체통의 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체통의 수는 1997년 4만 2천 개에서 2016년 1만 4천 개로 급감했죠. 편지 붙일 일이 없으니 요즘 우표값이 얼마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우표는 총 15종으로 가격은 10원부터 최대 3,550원 까지 있습니다. 3,550원이면 싸다고만 할 수는 없는 가격이지만 우표값이 택배비보다 저렴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죠. 택배나 우편이나 물건을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행위인 건 마찬가지인데 왜 우표값이 택배비보다 싸냐는 취재 의뢰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면 택배는 무겁고 우편은 가벼우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물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우정사업본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일반 편지나 일반 소포는 이동 경로를 기록 하지 않고 받는 사람의 우편함에 넣어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지만 택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편지는 분실의 위험이 있고 분실이 되더라도 우체국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용 증명, 계약 등기 등 수취인의 서명을 받는 등기 우편과 배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소포 등은 등기번호를 부여하고 접수, 배달 등 취급 과정을 기록 관리합니다. 이런 건 분실될 경우 우체국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1995년 개봉된 영화 러브레터 보셨나요? 이 영화엔 오겐키 데스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라는 의미인데요. 혹시 사랑하거나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손편지 한 통 써보는 건 어떨까요? 카톡이나 SNS와는 다른 감성과 따뜻함이 함께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